해볼까 TV. 반갑습니다. 해볼까 TV의 보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평가해 주시면 콘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줄 평도 괜찮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업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디에 생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파인더에서 동영상 파이널 컷 백업 폴더를 열어보면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했던 영상 제목과 동일한 폴더명의 폴더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편집했던 팟컷 모션 트래킹 폴더를 선택해보죠.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업 라이브러리 파일들입니다. 용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업 라이브러리 파일에는 음악, 영상과 같은 미디어 파일들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내용을 보면 비어있거나 Current Version FCP Event라는 이름의 파일만 보입니다. Current Version FCP Event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확장자명이 FCP Event라고 되어 있으면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요. Flexo Library라고 되어 있으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주기적으로 편집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에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존재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을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날짜로 표기된 이벤트 폴더를 열어보면 네, 이곳에도 Current Version FCP Event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원본 라이브러리에도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있는데요.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과 원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의 차이가 뭘까요?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일정 시간별로 기록되고 원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확인 혹은 재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원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최종 편집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업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undo 혹은 Command-Z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고 원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save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죠. 최종 작업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어보죠. 자막 작업까지 모두 완료된 완성본입니다. 자, 백업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볼까요? 앱 메뉴에서 파일, 오픈 라이브러리, from 백업을 클릭합니다. restore from 어디에서 복원하겠냐는 것이죠. 클릭해보면 백업 라이브러리들이 주르륵 열립니다. 요일, 날짜, 연도, 시간, 버전이 보입니다. 4월 23일 오전 11시 52분에 저장된 백업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열어보죠. 사이드바를 보면 백업 라이브러리가 열렸죠? 선택하고 그 안의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정상으로 열리죠. 인트로 부분의 편집과 끝부분의 편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편집 중에 렌더링 오류나 편집을 뒤집어야 할 경우 원하는 시간에 백업 라이브러리를 열고 되돌려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백업 라이브러리로 열면 파일 구조에 변화가 있을까요? 파인더를 열어서 확인해보죠. 불러온 백업 라이브러리가 편집 원본 루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네요. 라이브러리 명이 백업 라이브러리와 동일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가 열리지 않거나 실수로 삭제되었을 경우 당황스럽죠? 그럴 땐 백업 라이브러리를 바로 실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백업 폴더에서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바로 실행해보죠.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파인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죠. 불러온 백업 라이브러리가 편집 원본 루트 폴더에 또 저장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본 미디어의 위치가 변경되지만 않는다면 백업 라이브러리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물론 원본 라이브러리에서 이상 없이 편집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피치 못해 원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백업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편집을 하다가 원본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백업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미디어 파일의 경로가 바뀌거나 삭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부카TV의 복과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